괜찮네. 아, 좋아, 좋아. 제시한 겁니다. 어, 여기 맛있네. 옛날에 족발만 넣은 고창을 넣고 때려 죽이고 싶더라고, 이 새끼. 그 현장은 사실
세정의 기틀 국세청이 발표 시작합니다.
되죠? 네, 벤투 감독이 주전 위주로 계속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지난 특히 아랍에미리트에 네. 아주 완벽히 갖고 경기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기대가 좀 커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라크를 새 감독인 아드보카트 감독이 오면서 새 감독 효과가 한창 막끌어오르는 시기 이후에 만나서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라이벌 이란에게 완패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부상자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라크 입장에서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고 우리는 상승세를 붙일 필요가 있는 그런 서로 간의 어떤 목표가 확실한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네, 1차전에 만났을 때 경기 결과 이후에 이제 벤투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경기였는데 네. 아드보카드 감독은 좀 상대 탈출을 했고요. 네. 하지만 그 이후의 스토리에서는 우리나라는 확실히 좋아졌고요. 이라크는 물론 좋지 못합니다. 네. 4무 1패를 5경기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섭던 경기였고요. 네. 이라크가 가장 잘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한 바퀴 돌아서 만난 이번 경기에서 좀 더 우리가 이번 16연승을 적응을 했고 나아졌던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최종에서 우리 대표팀이 9년 동안 9년 넘게 최종에서 원정을 성공을 못 이겼다는 건 지금 패스를 하지 않습니까? 오래됐어요. 이건 이번 기회에 좀 깨뜨리면서 좀 더 앞으로 시원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에서 원정길에서 이겼던 게 브라질 월드컵에서 카타르 원정이었거든요. 네, 2012년 그때가 소였으니까요. 예. 굉장히 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저도 기억 보면서 놀랐습니다. 우리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출전 때 한 번도 원정을 못 이겼더라고요. 예. 슈트리케 감독 시절에 원정 3연패 중국과도 해줬었고 그 어떤 좋지 않게 이어져 왔던 징크스를 오늘만큼은 확실하게 끊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장소는 카타르입니다. 아, 그렇죠. 자, 우리나라가 했던 경기들 5경기 중에서 1차전 이라크와의 경기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연합과의 최근 경기 함께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라크와 경기를 가졌던 첫 번째 경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가졌습니다. 아드보카트 감독이 거의 15년 만에 대한민국에 돌아온 경기이기도 했었고 네. 자, 우리나라가 첫 단추를 잘 빼야 하는 경기였는데 득점이 참 나오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네. 아, 예. 이재성 선수가 여기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맞았는데 이게 골문 위쪽으로 향하면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재성 선수 저 근데 이후에 머리를 자르죠. 예. 그러면서 약간 절치부심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자, 이 경기에서 초반에 분위기가 우리가 살아났다면 주도권을 잡을 만한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선수들이 골대가 정면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빗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손흥민 선수에게 아드보카트 감독이 전담 마크맨을 붙였어요. 그렇죠. 이 친구가 세리코 카림이라는 선수에게 전담 마크를 시켰는데 선수는 부상으로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연합과의 최근 경기 홈 관중들도 돌아오고 네. 선수들의 움직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황인범 선수의 아주 화끈한 중거리슛이 있었고 이날 특히 황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자리를 조규성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메워줬는데요. 예. 너무도 잘해줬기 때문에 지금 슈팅도 좀 아쉽게 끝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A매치 데이트 아스틱 골대가 보고했고 황인범 선수가 멋지게 페널티 공역 안쪽에서 PK를 얻어내면서 황희찬 선수가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황희찬 선수의 이 골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비록 페널티킥 골이긴 합니다만 우리 대표팀에게는 정말 정말 중요한 득점이었습니다. 아, 이게 결승골이었어요. 그날 승리 요인은 아무래도 전방 압박에 의한 그런 골 패스에서 공격했던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정말 푸스카스상 그 골에 비견될 만한 멋진 원더골이 될 수 있는 장면이 나왔는데 아쉽게 눈치 없는 고향 골대가 거부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쉬운 장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믿을 수가 없고 한국 축구 팬들도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가 무기력하게 당했던 것만은 아니고요. 네. 위협적인 장면도 있었는데 김승규 선수의 슈퍼세이브가 돋보였습니다. 아, 이거 들어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고요. 네. 그 이후에도 손흥민 선수에게 결정적인 골 기회들이 왔는데 천하의 손흥민 선수가 이 골을 놓치게 되면서 너무나 통탄했던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 크로스 손흥민 아주 날카로웠죠? 조기성 선수 이날 골은 넣지는 못했지만 스트라이커로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나온 경기였어요. 네. 조기성 선수와 황희조 선수의 빈자리 아주 잘 메웠는데 유형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김진수 선수의 이 왼발 슈팅 과감하게 한번 때려봤지만 살짝 빗나갑니다. 정말 많은 슈팅과 유스팅이 기록됐는데 이상하게 탁팅으로 한 판 더 나왔던 네. 날이었습니다. 자, 무려 슈팅을 22개나 했었던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고요. 네. 손흥민 선수 때도 맨살에 닿았을 때 진짜 좋고 라디오 예. 자, A조 현재 순위 이란이 손흥민 선수 두시고 얘기는 3년 전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시정 또 경기 도지사를 활동해 했던 많은 정말 신으면 이 체온을 잡아주는 느낌, 특히 양털은 아시겠지만 흡습성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은 부재잖아요. 그래서 맨발로 신어도 너무 좋고, 너무 튀우면 양말이랑 매치를 해도 사실 스타일링적으로 너무 예쁜 게 바로 다코타 스타일이에요. 지금 저는 체스트넛을 신고 있는데 라스트부터 너무 편한 거죠. 그리고 살짝 양털이 올라와 있는 느낌이 뭔가 어딘가에 눈이 소복하게 쌓여있는 그런 느낌을 줘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저처럼 맨발로 신으시는 것도 전 추천해드리고, 만약에 너무 춥다 그러면 양말 같이 연출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를 보면 참 클래식하게 예쁘죠. 뒤쪽에 확실히 또 그리고 드라잉 슈즈 같은 느낌을 충분히 드리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양한 코디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다양한 느낌들을 우리 고객님들께서 스타일링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원피스라든지 이런데도 이 로 오늘의 요지입니다. 스테이션 포 트랜스포. 상당히 그렇습니다. 특히 주택과 토지 매매가 늘면서 자산 시장 풍세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22조 원 가까이 더 거쳤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2차 추경 대비 초과세수 규모가 10조 원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추가 보도 자료를 통해 초과세수는 19조 원 수준으로 전망되며 이 같은 내용을 지난주 대통령에 보고했고 여당에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자산시장의 안정세를 보이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금 지원으로 세금 수입 개선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 겁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 4조 5천억 규모의 세금을 내년으로 납부 연기한 바 있습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세수 추계 오차가 큰 것에 송구하다고 밝히면서도 초과세수 전부를 내년으로 유예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요건에 맞는 것들은 납부 유예를 해줄 수 있고요. 그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은 그리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납부 유예를 해주는 것은 국세징수법에 저촉이 돼서 세금은 더 거쳤지만 나라 세금 처리는 여전히 적자입니다. 4대 부담성 비용을 빼고 정부의 실질적인 세금 처리를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는 9월까지 74조 7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34조 원 가까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36조 5천억 원입니다. YTN 오인섭입니다. 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이 난색을 표하는 재정 발국을 향해서 연일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 세수 규모를 일부러 낮춰 잡았다면 국정조사감이라고 언포를 왔는데 이에 대해 야당은 선거용 변금 살포라고 비난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재정 당국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낸 다음 날, 이번엔 여당 원내사령탑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올해 초과 세수가 기존 추정치를 크게 웃돈다며 전국민 지원금의 난색을 표하는 기재부를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액수를 일부러 낮춰잡은 거라면 국정비서감이라고 울음장을 넣습니다. 10월 달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19조가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의도가 있었다. 거꾸로 본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홍남기 부총리에겐 대국민 사과와 후보에게 최근에 멘트 감독이 약간 프리롤적인 성격, 저 주라고 두려워서 박사하는 속도를 많이 터치하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국가 재정의 주인은 기재부 엘리트 오피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전국민 지원금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정부의 반대 의견에 공개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예결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민생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현금을 살포하려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등으로 포장된 소위 이재명 후보 선거지원금은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논란, 정부 반대에도 직면하고 있으며 또 올해 거둘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 예산을 마련한다는 여당의 계획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민생정책이 될 전국민 일상회복지원금을 어떻게든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앞둔 가운데 야당은 물론 정부와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청년 민심의 구애하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엔 청년 기후활동가들과 만났습니다. 연일 광폭 홍보로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정작 선거대책위 안팎에서는 이런저런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청년주택, 주식, 게임에 이어 이번에는 기후입니다. 1일 청년 행보를 이어가는 이재명 후보가 젊은 기후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이 기후 문제를 홍보하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규칙을 어기면서 주장을 알릴 수 있다는 다소 논란이 될 법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공동체에 합의된 룰을 일부 어겨가지고 이 자연세상에 알리는 것조차도 어떤 보험특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응원합니다. 저는 그런 식의 사람을 응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청년 후심잡기에 나서는 동시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대변인과 원내 부대표단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던 탐욕의 화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후보는 정책에, 당은 상대 후보 견제에 힘을 쏟겠다는 전략인데 당 내부적으로는 선거대책위원회를 두고 잡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팀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선대위를 꾸렸지만 전략과 메시지를 끌어나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중심의 선대위를 더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물론 핵심 실무그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출범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규모에 비해 실속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어떤 식으로든 선대위 개편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으로 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만간 1차 인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사무총장에는 후보 비서실장인 전성동 의원이, 총괄부의장은 권영세 의원이 내보낸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부장원입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식 일정은 없다고 공지했지만 이른 아침부터 당 안팎 인사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경선 경쟁자였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만나선 원팀에 힘써달라고 요청하고 박영원 전 원내대표에게는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습니다. 이름이나 명칭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말 대선을 위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역할이든 아가하지 않습니다. 현역 의원들과 같은 오찬 자리에서는 향후 대선 전국에서 중앙과 지역 민심을 위해 연결고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섣부른 추측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엄연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 의견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으면 또 점점 나은 의견들이 오기 때문에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고. 앞서 윤 후보와 이 대표의 비공개 회동에서 인선을 둘러싼 교통 정리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가 임명했던 한기호 사무총장을 윤 후보 측근인 권성동 의원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책과 조직, 직능 홍보 등 4개 분야 총괄 본부장 자리에는 4선 중진 권영세 의원을 중심으로 이 대표가 추천한 김도읍, 추경호, 윤상현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한 차례 더 만나 최종 조율을 거친 뒤 1차 인선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진용이 짜이면 윤 후보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만나 총사령관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추대한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 인선부터 권한 문제를 놓고 쓴소리를 내왔던 만큼 조만간 발표될 1차 인선이 최종수락의 반응자 역할을 할 거로 보입니다. YTN 기자입니다.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 속에 존재감을 키우려는 제3지대 후보들의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일방 통행식이라며 작심 비판을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수능을 앞두고 교육 공약을 내놨습니다. 김성환 기자입니다. 다른 야권 후보 3명보다 문 대통령 축하난을 하루 늦게 받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시 후보는 찾아온 이철희 전무수석에게 뼈있는 농담을 던지며 민주당과 다른 후보들을 싸잡아 꼬집었습니다. 레이드인은 민주당 후보가 아니신데요. 아니, 우리가 다루는 진리 아담 대통령은 저는 후보가 아닙니다. 레이드인은 나는 레이드가 아닙니다. 이어 가뜩이나 예산 전국이 골치 아픈데 여당 후보가 당정 조율도 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일방 통행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나란히 교육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안 후보는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학 입시에서 부모 찬스 논란을 빚은 수시 모집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연 2회 수능과 내신 중심의 정시 전형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제 2의 조국 자녀는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김 후보 역시 지금 교육은 부모의 지위와 부를 세습하는 통로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면서 수능 연 2회 실시와 학생부 종합 전형 폐지 등을 교육개혁 골자로 제시했습니다. 능력주의의 외피를 쓴 세습주의를 깨겠습니다. 수저 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커서 부동층이 여느 선거 때보다 많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제3지대 후보들이 얼마나 차별화된 모습으로 호심을 가져갈지 관심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권 회장을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지금 수많은 선수들 대거 이탈을 하고 미국계인 저스트 메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사람들이 공격으로 비난하면서 그렇게 원칙까지 했고요.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초반에 빠른 시간을 뽑아낸다면은 이번 시간에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간을 길게 왔습니다. 김승윤 키퍼가 적절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중동의 자기 상태가 조금은 물기가 있어서 잘 나가지만 20분, 30분 지나면 빨리 마르거든요. 네. 좀 더 패스를 강하게 줘야 되고 상대방의 공격할 때 실수도 많이 유도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이제 카타르 리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네. 좀 무름장기다라고 했습니다만 선수들의 이야기는 또 겪어보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 화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되게 촘촘하고 좀 빡빡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기 상태가 좀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네. 공을 좀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울로 된
부임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지휘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좋은 평가를 최근 최종 예선 경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대회에서 좋은 평가가 나온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메이저 대회 이제 아시안컵 성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여건도 있었고 하지만 코로나 시국 때문에 경기를 많이 치르지 못하는 국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도 있었죠. 네. 자, 그 부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 코너킥 손흥민 선수가 짧게 올렸습니다. 넘어갑니다. 헤딩 도전 쳐냈고요. 슛! 네, 우선 휘슬이 고전에 울렸습니다. 자, 키퍼에 대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권경원 선수가 충분히 좀 있었는데요. 네. 자, 파포스트 쪽으로 길게 한번 때려봤던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이었는데 적절한 권경원과의 경합 키퍼가 반칙을 당했습니다. 슛을 주게 유도를 하죠. 네, 자 빌드업에 있어서 약간의 약점을 갖고 있는 이라크이기 때문에 자 길게 처리합니다. 자 따라가집니다. 황인범 쪽 끊어내고 연결이 됩니다. 아투안 알하마디에게 알하마디가 끌고 들어갑니다. 하마디 가운데로 넘겼지만 김승득 키퍼가 쉽게 처리합니다. 자 바로 이재성에게 뿌려주고요. 난 먹고 싶어. 김진수, 정우영 그리고 황인범입니다. 자 지난 아르헨티나 합전 황인범 선수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모드리치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중원에서 뭐 공격 전개, 수비 가담, 지휘, 슈팅까지 굉장히 다양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오늘도 중원에서의 일단 장악력이 필요한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빠르게 돌아선 이라크인데요, 찔러줍니다. 하지만 김민재가 따라가서 몸으로 부딪혔습니다. 측면 다시 한번 돌아 들어옵니다. 라산 선수인데요. 슈팅 빗나갑니다. 최근 이라크 공격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라산 선수입니다. 중앙 공격 통미도 그리고 윙어 위치까지 아우르면서 이선에서 굉장히 다양한 골을 배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부상 때문에 못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출전을 했고요. 아드보카스 감독이 지난 1차전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5백으로 나왔었는데 오늘은 4백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이제 5백 시도를 했습니다만 시리아전 후반전에 4백으로 변화를 줬는데 오늘 그 라인업을 기반으로 선발라인 구축을 하고 나왔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후반전 라인업 그대로 그 위치에 선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김진 선수 근처에 가고는 19번 모하마드 카시미 선수가 상당히 기술이 있는 선수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4일 전에 경기를 하고 이동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복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공간 네. 초반에는 경기를 좀 주도를 하면서 골을 많이 소용하는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회복 훈련을 하고 이제 토요일 밤에 출발해서 일요일 새벽에 현지에 도착을 했고 오늘 이제 화요일 저녁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빨리 올라갑니다. 조규성 카심 후방에서 푸트로스가 길게 처리합니다만 끊어냅니다. 정우영 이재성 자 후방으로 조금 더 숫자를 늘려서 내려와 있는 이라크입니다. 우리가 숫자상으로는 뭐 4-1-4-1이라고 합니다만 공격하는 상황에서 양쪽 풀백들이 적극적으로 올라가고 정우영 선수가 내려오면서 거의 뭐 3-3-3 정도의 공격적인 포맷으로 변화를 하거든요. 네. 여기 양쪽 윙어라고 할 수 있는 서민창과 서민 선수 중앙 쪽으로 들어가서 하드리스 선수를 슈팅에 많이 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가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수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전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우리나라 윙백들의 움직임 좀 침착하게 참을성을 갖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이 사이드백이 우리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상대 수비들도 같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이드백 이용하고 김진수는 타이밍을 맞춰서 적절하게 오버랩 공격을 올라가야 됩니다. 자, 우즈베키스탄의 심판은 카드를 상당히 많이 발급하는 편인데요. 지난 베트남과 사우디의 경기에서도 레드카드가 나왔었고 우즈베키스탄 리그까지 포함하게 되면 올해만 7장의 레드카드를 발급한 심판입니다. 자, 최후방의 김민재 네, 약간의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습니다만 털어내고 다시 경기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카타르 출국 전까지는 실내에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몸 상태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건너가자마자 바로 이제
여러가지로 훈련을 전개를 했고 오늘도 중앙에서 수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성 선수도 가벼운 무릎 통증이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또 베스트 컨디션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경기에 맞춰서 준비를 선수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경기 날에 맞춰서 통증 조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아이오 김민재 황인범 받아주고요. 다시 한번 김민재 좀 더 라인을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김민재 줄어드는 패스. 자 다시 한번 따라가면서 일단 살려냅니다. 김진수 권경원 자 정우영이 김민재에게 넘겼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번 최종에서는 특히나 또 각광받고 있는 것은 수비력도 대단합니다만 이제 빌드업 자체를 김민재가 또 담당을 해준다는 것인데요. 자 황인범 황희찬 주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황인범 황희찬에게 황희찬 끌고 돌아가면서 네 하지만 터치가 됩니다. 바로 압박해야죠. 네 압박해서 이재성 자 그리고 김민재가 앞을 바로 막으면서 상대의 빌드업을 저지시켰습니다. 골이 끊기자마자 3차안에 우리는 압박으로 타워를 내든지 아니면 거기서 못 나가게 해줘야 됩니다. 네. 거기서 만약에 틀려서 나가게 되면 우리는 역습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공격진에서 바로 압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민재 쪽으로 다시 한번 공이 왔습니다. 이용 김민재 권경원 선수가 넓게 펼쳐지겠고요. 가까운 위치에 있는 황인범을 거쳐가고 정우영이 잡았습니다. 조규성 내려와서 받아줍니다. 자 반칙은 아닙니다. 그대로 갑니다. 조규성이 다시 한번 공을 낚아챕니다. 황희찬 황인범 이용 조규성 네, 선수는 사실상 투톱에 가까운 움직임 조규성 선수하고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주방을 받았습니다. 손흥민 원터치로 내주고요. 하지만 약간 높이 떴어요. 바로 끌립니다. 이재성 원터치로 조규성 아네 하지만 상대 키퍼가 빨리 나오면서 처리합니다. 손흥민이 내려오면서 또 받아주는 사이에 이재성 선수가 또 그 자리에서 실수를 하면서 선수간에 두 명이 공격수가 지금 위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유기적인 컨디션 변화를 통해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당히 간결하게 스노맨 선수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슈팅 각도까지 만들어왔던 좋은 장면. 이번 최종전 들어서는 손흥민 선수가 과거 2차에서나 그전 최종전을 보면 동료들의 위치에 남겨진 공간들을 많이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최근 이번 최종전에서 주도적으로 본인이 공간을 만들고 상대적으로 실수를 하면서 동료들이 그 공간을 열어주는 식으로 국방이나 좀 주어와 좀 목적어 관계가 바뀐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대표팀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슈팅도 많이 좀 늘어났고요. 선수가 본인이 이 팀에서는 그 피니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자각을 하고 있는 게 이러한 있습니다. 네. 필드골도 두 골이 나왔습니다만 네.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슈팅을 때리고 있다는 것이 한국 축구 팬들은 대단히 만족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렇죠. 자, 알 하마디. 하마디 끌고 들어갑니다만 일단 수비가 잘 됐습니다. 이재성에게 이재성 자 일단 그대로 피해했습니다만 막혔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과연 조심합니다. 자 바이스에게 너무 좋은 기회가 왔나요? 네. 슈팅 우리에겐 다행스러운 상황인데 우리 박스 벤치에서 저렇게 우리 선수들 본 상태에서 골을 뺏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시 한번 정우영이 골 대금을 담당합니다. 미라크 아드보카트 감독이 아니면 수세인 선수 같은 이런 피지컬적으로 뛰어난 선수보다 물론 지금 아사마르 선수도 신기한 모습입니다만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타겟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많이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경험이 없는 이 선수를 앞에 놓는 것은 그만큼 많이 뛰고 우리 수비수들에게서 공수를 유도해내기 위한 그런 기운인데 우리가 우리 중에서 그만큼 좀 더 세심하게 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공적인 전방 킥보다는 조규성한테 1차적으로 패스가 들어간 다음에 2선에 있는 선수들이 침투할 필요가 있거든요. 2선 선수들과의 호흡이 지난 아랍에미리트전에서 조규성 선수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일단 조규성 선수가 처음에 골수를 해줬기 때문에 2선에 있는 선수들이 플레이하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조규성 선수한테 먼저 패스가 들어간 후에 그 공간에 2선 선수들이 침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중앙에서 골 수위를 확실히 해주면서 적극적으로 안 좋아요. 자, 끊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성
측면에 손흥민에게 넘겨줬습니다. 자, 일단 단체 상황입니다만 어드밴티지로 이어갑니다. 손흥민, 정우영, 황인범, 김민재. 자, 황희찬 선수가 빠르게 방향 전환해서 들어왔습니다만 일단 반칙입니다. 지금 뭐 영국 현지 외신에서 뭐 리버풀 매직 디렉터 팀이라고 한 만큼 굉장히 주가가 높이 치솟고 있는 황희찬 선수인데, 이제 오른쪽에서 중앙 쪽으로 역시 들어오면서 저돌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랍에미리트 연합과의 경기에서는 패스 볼, 오랜만에 이제 페널티킥 골맛을 봤습니다. 또 이 경기장은 손흥민 선수가 누구요? 평생 컵 당시에 A매치 데뷔골을 터뜨렸던 장소이기도 한데요. 네, 그 당시 이제 인도전이었는데요. 하프타임에 기성민 선수 대신에 이제 교체 투입이 돼서 데뷔골을 기록을 했던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사철 선수의 슈퍼패스를 이어받아서 손흥민이 결정지었던 A매치의 첫골 장소. 자, 이제 손흥민은 최종 예선을 거치면서 29골째를 벌써 기록하게 됐고요. 그렇죠? 아마 최종 예선을 지나면 이제 센츄리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숫자가 됩니다. 측면에서 길게 뛰었습니다만 김승규 키퍼가 헤딩슛. 그래서 막 이마에 땀이 나. 와야 된다. 왜 하필 문제국이야?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여기까지. 아, 죽기 전혀 못 느낄 정도로 진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치료하잖아요. 주식 몰랐죠? 아, 저 그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이 상품인데요? 일본으로부터 피살당한 애국자 명단 해갖고 나 저희 할아버지 치를 갖고 왔어요. 한번 태형 주식들을 받아서 걸어다니. 롱보치까지. 장애가 있으셔서 끌고 다니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집의 두 번째 국가 유공자인 공병삼 씨의 할아버지 공진택 씨는 23살에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엄마하고 이한테 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단지 트랜스젠더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군대에서 부당한 전역 처분을 받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부당한 취급을 받아서 자리를 잃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목소리 내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능력주의가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잘 기능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이걸 잘 대답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저는 약간 이해가 가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다음 장경적인 말씀이고 지나치게도 김혜민 대변인의 말씀이 차별적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이 비싼 학교 만들어놓고 비싼 학교 왜 보내냐고 묻는거나 학벌주의 반대면서 왜 이 명문대 보내려고 노력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 있는 현재 존재하는 제도에 대해서 그 제도에 충실하는 이 개인과 이 다른 사회적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적 문제는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저는 계속 이 청년들의 간극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세대간 간극, 뭐 수저간 간극, 뭐 지역간 간극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세대간 간극, 2030과 예를 들면 많은 청년 기업들이 2030 기업들이 어떻게 5060이 만들어온 이 엄청나게 공고한 이 인정 네트워크를 뚫고 들어가서 2차 공개 2차에서 경쟁해서 승리합니까? 아주 전세가 공개하지 않다 보고요. 예를 들면 수저가는 방법도 예를 들어 금수저든 수저든 혹은 여러 가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 아르바이트한 학생과 어떻게 이 정말 사교육에 매진했던 학생이 어떻게 같은 학점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다르다고 보고요. 이 여러 가지 지역과 말동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교육 인프라, 엄청난 문화 인프라와 지역 학생들, 지방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인지 할당이나 제도를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 불공정하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능력주의로 이 절대평가를 제시하면 분명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격차들을 줄여나가는 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아닐까요? 이게 격차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하나만 더. 거기에 예를 들어 공무원들 채용할 때 특정 연령, 특정 그 성별이 남자나 여자가 30%까지면 그 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를 능력주의로 얘기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다 열어야 돼요. 시험 순서대로 그냥 뽑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건강한 공동체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30%의 특정성이 채워지도록. 그게 정책적 보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정책적인 보완이 역차별을 불러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장영태 의원님 같은 경우에 제가
뭐 김병민 뭐 대변인이 얘기한 것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 비판을 하셨는데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년 세대들이 가장 불공정하고 부정의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결국에는 또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조국 정 장관 자녀 문제를 얘기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장경태 의원님 비판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그런 적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반성을 쓰셨잖아요. 자신들 당에서 가장 불공정한 일이라고 국민들이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명하고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지 다른 당 얘기부터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셨으니까 말씀하시면요. 저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거나 평가하시는 당원이나 지지자들께도 당연히 반성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현재 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요. 반성과 성찰이나 사과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청년이 이렇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시는데 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본인이 마치 의견처럼 얘기하거나 그걸 전달하는 방식을 발견해서 이렇다. 제가 보기엔 대단히 소수의 의견이거든요. 그걸 마치 조세 의견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아니 방금 잠깐만요. 그 말씀을 전달하시는 과정이 좀 대단히 좀 자연스러운 대화는 어느 게죠. 불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대표적인 목소리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만 괴가 좀 벗어난 것 같고요. 지금의 문제에게는 아니 그러면 김건희 씨가 지금 상습적으로 학력 위조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후보가 그 부분에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까? 그걸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국민의당 당원이 아니고 당원은 아닌데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는데 저는 토론에서 어느 누구가 비판을 많이 한 것 같은 분이 아시잖아요. 알고 있죠. 그런데 네. 이렇듯이 조국 문제만 관련해서는 굉장히 보수 쪽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실제로 김건희 씨나 뭐 이렇게 등장한 윤석열 비리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입장 낸 적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정리할 시간이 돼가지고요. 네, 당사자니까 네, 김병민 대변인 짧게만 얘기해 주시죠. 네, 토론의 주제와 어긋나게 벗어나서 특정 대선 후보를 끄집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그동안 민주당에서 숱한 의혹들을 제기했지만 사실과 다른 상태로 드러났던 내용들이 많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둘씩 토론하기 시작한 뜻이 없기 때문에 토론의 주제에 좀 집중해 주길 바라고 이 내용으로 특정 후보 흠집내기 나서는 그런 방식의 토론을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문제가 전체 청년들에게서 불만의 소재인 건 맞는데 내로남불과는 별개로 지향하는 정책이 능력만으로 가능한 거냐 아니면 그걸 보완하는 시간이었어. 예, 기강격풍이에요. 다 감사합니다. 조기성 선수가 기용이 되는 것도 벤투 감독이 스트라이크나 수비력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도 수비력을 마스터를 많이 감안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도 조기성, 황희도 같은 선수들이 기용이 되긴 하지만 수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또 이상우 선수가 좀 나온 걸로 보이는데 조규성 선수가 중앙에서 키핑을 하면서 미드필더들이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주게 되고 우리 선수들이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운 곳에 있다가 좋은 데로 오면 체력적으로 부족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분 섭취를 자주 해줘야 됩니다. 자, 아까 부상을 당했던 모하나드 제야즈 선수가 또 앉아있는데 결국 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스웨덴 하마루 뒤에서 뛰고 있는 모하나드 제야즈 계속해서 최근에 왼쪽 윙백으로 알리 아드난 대신에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스웨덴 청소년 대표 출신이고 오늘이 A매치 두 번째 경기인데 연말 소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라크 대표팀에서 연말 킥으로도 나선 선수인데 붙여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선수가 왼쪽 윙백 자리에 올라오게 될지 지금 아르보카트 감독은 이 선수에게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던데 네. 문타데르 선수도 있고 너무 많은 알리 아드란 선수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가 초반에 변화가 있는 것은 나쁠 거 없는 알리 아드난이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A매치 84경기째 출전을 할 만큼 굉장히 경험이 많은 선수고요. 한국어점만 쓸 수 없었는데 부산이 쇼핑을 구해서 웬만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재, 자 빠른 볼 전기. 정우영, 손흥민이 내려와서 받아줬고요. 권경원, 자, 김진주가 좀 높이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권경원, 조규성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일단 정우영에게 라인만 내리고 지금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줄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네. 지금 패스를 볼을 잡는 선수들이나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강희찬 올렸습니다. 전 처리가 됩니다. 따라가는 조규성 일렬이 자 김민재가 잘 부딪혀주면서 다시 한번 공을 가져옵니다. 황희찬 자 흔들어봤습니다만 걸렸습니다. 자 이제 수비가 되어야 되는데요. 김민재가 앞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야말로 신앙과도 같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재. 네, 안침 없이 공격권 유실 없이 정말 완벽한 퍼팅을 해냈습니다. 네. 자 정우영이 황인범에게 다시 한번 황희찬에게 공이 돌아왔습니다. 손흥민. 자 황희찬과 손흥민 같은 포지션에 있는데요. 받아주고 돌아 들어갑니다. 조기성 정말 슛! 네! 키퍼 정면으로 나갑니다. 자, 과감하게 한번 때려봤던 조기성 선수입니다. 자, 지금 어쨌든 정면으로 확인 했습니다만 가운데 호흡이 없어서 김재수 선수가 끝까지 턱을 잡고 설명하는 것 슬림하게 매끈하게 보톡스 뻥뻥 비슷한 쪽으로 넣어 가발적으로 이마 세척 여기 있어요. 예, 나는 사진을 했어요. 이렇게 놀고 놀고 하고 지금 만나면 영감 알겠어요? 몰라요. 모르겠지? 뒤에 나 한번 보내, 보여주세요. 예, 다음이요. 영감 잘생길 것 같아. 김차희 할머니는 6년 전 이 보훈원에 들어왔습니다. 70년 가까운 세월을 혼자 살았죠. 남편과 결혼 후 2년 후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에 나가 겨우 넉 달이 지났을 때 전사 통지서가 날아왔죠. 자식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작은 사진 한 장입니다. 성가고 성 아이 씨발 자하고 환자
팀 상태. 지 않을 것 같더니 세상이 돋지 않을 것 같더니 역사는 쉼없이 흘러 또 다른 시대를 내려놓았습니다. 1960년대가 시작된 겁니다. 아들만 6이었습니다.